예정이 특히 안 했어? 예림이 밴디지 since가 있으면 보통 앞에 뭐야? 이렇게 완료 시제가 나와야 돼요. 알겠어요? 하고 그때 이대로 이하는 has not been back. 그지? 다시 되돌아가지 않았다. 그지? 되나? 응.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지냈니? 이것도 잘 보라 그랬지.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수업 시간에. How have you been? 그죠? How have you been? 어떻게 지냈어? How are you? How are you? 대신에 how have you been? 이 표현을 더 잘 쓴다 했어. How are you? 내 목소리가 오늘 다르게 들린다 할 때 your voice sound, sound가 뭐죠? sound가 소리라는 명사도 되지만 동사일 때 뭐야? 들리다야 하고 sound 다음에 형용사 나와야 돼, 형용사 잊지 마 하고 different는 이게 중요해요 하고 your voice sounds different differently 하고 ly 붙이면 안 돼요 부사 쓰면 안 돼요 sound 다음에 형용사 와야 돼, differently 어떤 약사들은 사과 같은 맛이 난다 some onions 어떤 onions는 some이니까 어떤 양파들이니까 복수로 onions는 taste 맛이 난다 taste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들아 sounds나 taste나 이런 거 이정식 동사 다음에 그냥 바로 형용사가 나와야 돼 근데 명사가 나오려면 like가 붙어야 돼 알았어? 형용사일 땐 그냥 바로 나오지만 어떤 onion들이 양파들이 달콤한 맛이 나요 한 거야 some onions taste sweet 하고 taste sweet 형용사 바로 나오는 거야 맞지? 근데 어떤 onion들은 사과 같은 맛이 나요 하고 명사가 나오니까 뭐야? taste apples가 아니라 taste like apples 알겠어요? 품사가 뒤에 명사가 나오는 거고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 5번 때때로 삶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삼형식 문장으로 쓰라고 그랬죠? sometimes life gives lessons to us 또는 sometimes 맨 뒤로 보내면 돼요 맨 뒤로 보태면 어떻게 돼? Life gives lessons to us sometimes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는요 요 gives 앞에 붙여도 돼요 동사 앞에 Life sometimes gives lessons to us 이렇게 돼도 돼요 아세요? 부사이기 때문에 부사의 위치는 여기나 또는 여기 Life와 gives 사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맨 뒤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자, 인생이 줍니다. 교훈을요, 우리에게. 사형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 사형식으로 쓰면 Life gives us lessons. 이렇게 되겠지?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쓰죠. Life gives lessons us. Life gives us lessons. 알겠지? 그때도 또 안 붙이지? 나는 몰라. 혹시나 배웠지? 당신? 오케이. 그 앱이 나에게 가장 빠른 길을 찾아주었다. The app은 found 찾아줬어요. Find는 삼형식 쓸 때 뭐야? 전체는 for 쓰는 거. 뭐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Find는 for 쓰는 거야. The app found the shortest way for me. 사형식으로 쓰면 me를 먼저 쓰면 The app found me the shortest way. 이렇게 되는 거지? The app found me the shortest way. 이렇게 쓰는데 me를 뒤로 보내서 삼형식으로 쓰면 The app found the shortest way. For me. 알았어? 그 다음 7번 우리 오빠는 나에게 부탁을 자주 한다 My brother는 often 종종 ask a favor 자 뭔가 부탁을 하다 할 때 그냥 외워주세요 ask a favor 제가 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제가 뭘 물어봐도 될까요? 할 때 뭐야? Can I ask you a favor? 이건 그냥 알고 있어야 돼요 듣기에서도 맨날 나오는 거 일상대화에서 뭐라고? Can I ask you a favor? 내가 당신에게 뭔가를 좀 도움을 요청해도 될까요? 할 때 뭐라고? Can I ask you a favor? 근데 you를 뒤로 보내면 어떻게 돼? Can I ask a favor of you? Can I ask a favor of you? 이렇게 쓴다고 알았어?
제가 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그때 뭐라고? Can I ask you a favor? 또는 Can I ask a favor of you?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 오빠가 나에게 부탁을 자주 하니까 My brother often asks a favor of me. 또는 Ask me a favor. 이해 갔어? 이런 것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 8번. 그가 같이 일할 누군가를 찾았나요? 자, 현재 완료스라고 했잖아. 그가 찾았나요? 그러니까 he has found. 그지? he has found. 에서 의문문이니까 has 앞으로 가서 has he found. 그는 찾았나요? someone 누군가를. 그죠? 그 누군가가 뭐냐? to walk with까지 가야 돼요. 알았어요? to walk with. 어디 없었어? 근데 왜 거기 그런 거 없어? 집중하는 거야? 좀 차려. 자, my has he found someone to walk with? with까지 들어야 돼. walk with someone이야. 누군가랑 같이 다니는 겁니까? 여기 with 빠지면 안 된다. 알았어요? to walk 하고 나면 안 돼요. to walk with 이렇게. 그다음 그건 넌 유명인을 만난 적 있나요? 하면 have you ever met? 그죠? ever have you ever met? 여기서 ever는요 안 써도 돼요. 하지만 경험을 부를 때는 보통 이렇게 쓰게 되죠. 그죠? 여기 선생님이 표시 안 했으니까 ever 안 써도 돼요. Have you met 해주세요. Have you met 또는 Have you ever met. 알았어? 너는 만난 분도 있나요? A famous person을요. 그 다음 10번. 해리는 아직 택시를 부르지 않았다. 부르다를 call for라고 했죠. 그래서 해리는 hasn't called for. 현재 완료로 hasn't called for. 아직 부르지 않았어요? 나 택시를 yet. 그지? 지금 그지? 너왜 그래 너? 너내 앞에 오라고 해서 너 지금 삐졌어? 졸려요. 졸리다고 지금 화내는 거야? 네. 지금 졸린데 왜 나한테 화나는 거야? 네. 아니 어제 5시까지 잤어. 왜? 잠이 안 5시까지 잠이 안 왔다고? 네. 할매들이 그러는데. 그래서요? 너한테 아니 할매들이 보통 잠이 안 와갖고 이해가 안 가더라. 그래서 우리만 낮에는 잠 시간 잤어요. 그 5시까지 뭐 했어? 그래서 잠이 안 와. 아니 잠을 자려고 침대 딱 누우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 잠이 안 와서 핸드폰을 봤는지 핸드폰을 봐서 잠이 안 오는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 저는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핸드폰을 보고. 그러니까 그래도 보면 안 돼. 그래도 그냥 누워서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이렇게 해야 돼. 지금도 잠 안 와요? 그래도 그냥 제일 좋은 방법 뭔지 알아? 잠이 안 오는데 제일 좋은 방법? 책을 읽어요. 딱 누워서 선생님 보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던 적이 있지? 이해는 저렇게 좋아하지? 선생님 생각만 해도 저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래도 한 2시간은 핸드폰 하다가 잠을 자 책 읽었어. 나는 내가 너네한테 제일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잘라고 딱 누워서 그러니까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너네가 제일 좋은 방법은 졸릴 때 자러 가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시간 내면 자러 가야 돼. 습관 좀 규칙적으로 잡는 게 너네한테 나중에 좋아. 너네 공부 뭐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고3까지 하려면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 습관을 잘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막 언제는 잠 안 온다고 새벽 4시, 5시까지 안 자고 있고 좀 나중에 리듬 깨져갖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공부뿐만 아니라 나중에 일을 자체. 그래서 시간이 되면 아무리 내가 잠이 안 와도 최소 1시, 새벽 1시간 넘으면 무조건 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는 자러 가야 돼. 그리고 잤을 때 이렇게 누웠을 때 나는 선생님이 옛날에 공부할 때 그 생각을 했거든. 누워서 오늘 내가 뭐 배웠지? 내가 오늘 수학 시간에 뭐 배웠지? 영어 시간에 뭐 배웠지? 생각하면서 이걸 갖다가 선생님이 해줬던 얘기를 내가 내 동생한테, 동생이 있다면 동생한테, 없다면 강아지한테라도 설명을 해준다고 생각하고 내가 오늘 말이야 영어 시간에 이런 거 배웠거든. 내가 오늘 영어 시간에 시제에 대해서 좀 배웠거든. 시제는 뭐가 있냐면 현재 시제랑 과거 시제랑 미래 시제랑 있고 선생님이 현재 완료 시제를 얘기했는데 현재 완료 시제에서 네 가지가 중요하다는데 네 가지 요법이 있다는데 그 네 가지 요법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까 오늘 배운 거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생이나 뭐 강아지나 뭐 인형이나 뭐가 됐든 하여간
누구한테 설명을 해줬다고 생각하면서 아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네가 스스로 설명을 해주잖아. 그러면 그것들이 네 머릿속에 굉장히 많아. 인형이랑 강아지한테 나는 강아지 가족들이 미쳤다고 직접 하라는 게 아니잖아. 누가 잠이 들게 누가 꼬 누군가한테 얘기해 주시지 설명해 주시지. 그래서 누군가한테 내가 설명해 주듯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 오늘 이거 배웠어. 근데 이게 뭐였냐면 이렇게 이런 거래 하고 누군가한테 설명해 주듯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니네가 뭘 모르는지 잡혀. 어? 나 오늘 완료시에서 무슨 용어 네 가지 있다 그랬는데 나 그거 기억 안 나.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음번에 공부할 때 더 신경 쓰게 되고 그래서 더 기억이 많이 남고 그 되게 오래 가. 내가 남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거는 되게 오래 갈 수 있어. 니네가 완벽하게 한다.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니네 아는 거 같잖아. 근데 막상 문제 풀면 틀리고 그러지. 그게 뭐냐면 남이 설명해 줄 때는 아는 거 같아. 어른들도 똑같아. 어른들도 이렇게 누구랑 얘기하다 보면 아는 거 같아. 그걸 갖다가 자기가 안다고 자꾸 착각을 해. 사실 모르는 경우는 되게 많거든. 그냥 안다고 착각하는 거야. 근데 그걸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말할 수 있을 때 진짜 아는 거 같아. 알았어?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누워서 자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렇게 누군가한테 설명해 주듯이 하다 보면 잠이 절로 와. 제가 좀 졸다는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 이건 어떻게 해요? 왜요? 저는 좀 졸려요. 바닥에서라도 엎어져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닥에 엎어져 잘 이해해 줄게요. 아 진짜요? 잘 좋대요. 바닥에 엎어져 잘 죽는다면 뭐 진짜 엎어져 잘 죽는데 뭐지? 그 자기가 그지가 되는 모습 감수하고 계시 자는데 그거 뭐 살려줘야지 어떻게 그거. 참. 7번 It didn't rain since last month. 자 봐봐 비가 오지 않았다 시제 뭐야? 과거지? 근데 since last month 하면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쭉이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과거도 어렵죠? 그지? 지난달부터 쭉이니까 못 쓰인다고 since가 나오면 아까 그랬어? 완료 시제 많이 쓰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비가 오지 않고 있는 거지. 그래서 It hasn't rained. 현재 완료를 써야 돼. 12번은 I haven't uploaded. 나는 업로드 시키지 않았지. 뭐를? 나의 그림들 사진들을 onto my blog에 어제가 있죠. 어제 과거에 특정한 시점을 하는 사람은 어제가 콕 있는데 현재 언제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특정한 시점 나오면 무조건 과거 써야 된다지. 그래서 I didn't upload my pictures onto my blog yesterday. 이해 갔어? 오케이. 어렵지 않았죠? 됐어. 자, 자 점수는 보자. 아니야 지금 미친 거야. 왜요? 왜 저는 미친 거예요? 졸린 사람이 저러진 않지. 왜요? 그럴 수도 있죠. 내가 그러진 않아. 알았어. 미안해. 예, 저 오늘 잠 많이 잤어요. 한 15시간 잤는데 10시간 넘게 잤어. 10시간 넘게요? 10시간 봐. 제일 많이 잤는 17시간 잤어. 병원으로 들어간 적 있죠. 병원에 누운 거 있어. 병원보다 졸린 게 아니라 책상이 여기 써 있어. 방에서 줬어. 그렇지?
많이 먹어. 오늘 좀 심었어 좀. 그래서 어머 나 인생과 뷰티. 조금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이 양이 저는 많이 빠진 기수가 아니라
거기에 30분 해요? 거기에 그럼 저는 노력보고 거기에 야, 우리 점수가 안 되나 봐. 어, 점수로 니네 다 준 거라고 생각하지 마. 점수면 우리는 티야. 지일 수도. 자, 오늘은 어딘가요? 29쪽이요. 30쪽이요. 오늘 26쪽에서 29쪽까지 숙제 다 하셨어요? 네. 채점은? 안 했어요. 안 했었잖아요. 답지를 안 주셨는데요. 채점 해왔어? 자, 오늘은 어디를 봐야 되나요? 30쪽 볼 차례죠? 30쪽 진도 나갈 거예요. 30쪽 한번 보시고요. 30쪽 페이지가 어딘가. 이거 그거 아니에요? 자, 여기 설명 먼저 할게요. 설명 먼저 하고 같이 갖다 줄게. 동사 플러스 목적어, 목적 격고 이렇게 나가는 문장이야. 이거 되게 중요한 문장이지? 자, 이거 몇 형식 문장이야, 이거를? 5형식 문장이야. 5형식. 목적어, 목적 격고. 목적 격고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지? 품사가? 명사도 올 수 있고 또는 뭐도 올 수 있지? 또는 뭐 올 수 있지? 형용사 올 수 있지, 형용사. 아까 전에 우리 1일 테스트 할 때 있잖아. 룩 다음에 형용사 나오고 테이스트 다음에 형용사 나오고 했던 거 있지? 그거 뭐야? 이게 2형식 동사지. 2형식 동사는 보통 감각 동사라고 해서 감각 동사라고 해서 뭐 룩 보이다, 뭐 스멜 냄새가 나다, 그지? 뭐 테이스트 맛이 나다, 필 느껴지다 이런 애들. 이런 애들 다음에 뭐 나온다고? 보호자잖아. 보호. 2형식 동사는 2형식은 주어 동사 보호자. 이때 보호자리에 뭐 나온다고? 뭐 나온다고? 형용사. 명사가 나오려면 어떻게 된다고? like 들어가고 명사. 생각나? 아까 1회 테스트 했던 내용이야, 요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 요거랑 같이 보는 게, 2형식은 주어, 동사, 보호, 끝.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 이 목적격 보호자는 명사는 형사 보호자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내용 보면 My dad calls me sunshine. call 같은 게 이런 게 5형식 동사야. 그래서 call AB. A를 B라고 부르다.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내 아빠는요 불러요. 나를. 나를 뭐라 불러요? sunshine. 그죠? sunshine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아빠가 아이를 갖다가 sunshine, 태양빛이라고 부르는데요. 얼마나 애정어린 표현이에요. 그죠? 이런 표현. call. call AB. 뭐라고? A를 B라고 부른다. keep AB. 뭐야? keep AB 하면 A를 B의 상태로 유지하다. find. 자, 이렇게. 자, 이거 보세요. 킵, 집중. 킵이나 find 같은 경우는 목적어 나오고 목적어 보호자리에 보통 뭐가 나와? 형용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 킵, 목적어, 형용사 하면 목적어를 이런 상태로 유지하다. 얘를 이런 상태로, 목적어를 이런 상태로 유지하다. find 목적어, 형용사 보면 목적어가 이렇다는 것을 find는 알게 되잖아요. 찾다가 아니고. 알았어? 5형식으로 쓸 때 find는 뭐야? 알게 되다. 목적어가 이런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다. call이나 이 call이나 elect 같은 경우는 보통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명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했던 것처럼 call AB 하면 A를 B라고 부르다. 또는 elect는 뭐야? elect는 선출하다. elect AB, A를 B로 선출하다. 알았지?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한다. 이런 식으로 elect는 선출한다. 그 다음에 make와 think 같은 경우는 둘 다 나올 수 있어요. make AB, A를 B의 상태로 만들다. 또는 A를 B로 만들다. 그죠? think AB, A를 B라고 생각하다.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보통 나올 수 있는 애야. 알겠죠? 됐어요? 그 밑에 문제들 풀어보세요. 시작. 숙제예요. 근데 비밀 스펠링이 뭐예요? 어? 비밀 스펠링이. 비밀? 네. S C. 시크릿.
팩트 A 필입니다. 글씨 못 알아보고 있어. 아, 네? 글씨 지정을 해서 못 알아보고 있어. 이게 되게 잘 알아보는데. 네가 있어? 네. 어떻게 자, 잘 준비했어? 안 어렵지? 얘들아, 여기 오형식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문제는 지금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내가 잘 보시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여기 뒤에 한번 보세요.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격 보호자리에 형용사 나오는 경우예요.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 형용사 나오는 경우. 아까는 명사 나오는 경우. 다 했어? 고생했어. 그리고 너 이거 하나 또 저걸 안 했잖아. 안 받았잖아. 여기서 집에 있을 거야. 아무 있을 자, 그래서 목적격 보호자리에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여기 경우 make, keep, 아까 keep 같은 경우.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아까 선생님 뭐라 했어? keep, 목적어, 형용사 이렇게 많이 나온다 그랬지? keep, 목적어, 형용사 문득 얘가 이런 상태로 유지하다. 목적어를 이런 상태로 유지하다. 아까 얘기했지? 자, 집중.
메이 크리스마스 어떻게 돼? 얘를 이런 상태로 만들다. 형사는 어떤 상태인 거니까? 리브는 무슨 뜻? 리브 목적어 형사어가 얘 잘 나와. 리브 목적어 형사어면 얘를 이런 상태로 남겨두다. 리브는 떠나다 남겨, 남겨두다. 알았어? 얘를 이런 상태로 남겨두다. find 아까 얘기했지? find 목적어 형사하면 얘가 이런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다. find 알게 되다. consider AB. A를 띄라고 여기다. 알았어? 얘를 이런 상태라고 여기다. consider는 여기다. 여기다. find는 알게 되다. 요 뜻을 잘 보셔야 되었고, leave는 남겨두다. 남기다. 남겨두다. keep은 유지하다. 알았어? 이런 뜻들을 꼭 잘 보시고, 여기를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는 거야. 알겠죠? 자, 여기를 풀어보시고, 잠깐만 기다려. 여기 넘어가자. 아, 지금 많구나, 이거. 뭐. 여기를 한꺼번에 다 가야 되는데, 명사, 형용사 맞지?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 부정사까지 얘기하고 갈게. 그럼 어디까지요? 오늘도 다 해야 돼. 다 한다고요? 네. 그럼 이거 한 덩어리야. 어. 이거 원래 지난번에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선생님 지금 생각보다 니네 지금 진도가 늦어지고 있어. 단원 나오기까지 할 거예요? 원래 이책 니네 저기 뭐야 12월 말에 끝내. 그러고 그랬단 말이야. 12월 말부터 12월 중순쯤에. 이거를요? 그래. 근데 지금 생각보다 진도 느리게 나오고 있다고. 선생님이 진도를 빨리 나가기보다 니네가 좀 제대로 알고 가게 하려고 천천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해줘야 되겠네.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독해랑 어법이랑 명작이랑 선생님 다 하고 있잖아. 그치? 여러분들 봐서 나만 봐서 싫지. 자, 선생님 봐서 뭐 물론 쉴 수도 있겠지만 웃어? 그냥 슬슬 느끼지만 선생님이 다 하니까 선생님이 지금 한 달 정도 한 달, 두 달 정도 니네 다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법이랑 독해랑 문법이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할 거란 말이야. 어법이랑 명작까지. 그러면 이게 한 사이클로 니네들이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독해 시간에, 예전에는 독해 시간에 어떻게 했어? 선생님이 독해 글의 흐름이랑 이런 설명만 주로 했었잖아. 어법은 뭐야? 형기 선생님이 해주시니까. 근데 지금은 어법도 선생님이 같이 하다 보니까 독해 시간에 선생님이 어법도 같이 설명해 주잖아. 중요한 것들 나오는 거, 그지? 그런 것들이 보는 눈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법하고 또 영작도 같은 맥락이잖아.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잘 잡아야 돼. 잘 할 때. 알았어? 지금 천천히 설명해 주고 있을 때 잘 들어주시고요. 자, 뭐냐 하면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5형식 문장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고 독해할 때 굉장히 복잡해서 어려울 수 있어요, 니네한테. 근데 되게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잘 해야 되는데 5형식의 기본 틀을 잡아줄게 먼저. 5형식은 어떻게 쓴다고 했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나오지, 기본적으로. 여기서 주어가 어떤 동작을 했는데 얘를 이런 상태로 만드는 거야. 이때 목적격 보호자리 뭐야? 지금 처음 나온 게 명사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형용사가 나오는 거. 이렇게 지금 두 개 나왔어. 알았지?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냐 하면 잘 들어? 주어가 동사를 하고 목적어가 목적어가 뭐 하게 만드는 거야. 이때 제일 많이 쓰는 게 투부정사. 목적어가 뭐하게 시키다. A to do B라고 선생님이 쓰기를 해. A가 B 하기를 원하다. A가 B 하도록 요구하다. 집중해야지. Want A to do B. A가 B 하기를 원하다. Ask A to do B. A가 B 하기를 뭐야?
요거가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독해 시간에 했던 거야? 야기하다 뭐였지? 커스. 커스 다음에 뭐라고 해요? 커스 A to B 투명으로 하는 거죠. 이것도 다 오염식이야. 얘가 이거 하게끔 야기하다. 이게 제일 많아 지금. 알았지? 투명하다는 거. 그 다음 네 번째 집중. 네 번째 여기 목적어를 A라고 하고 목적어가 뭐 하게 한다 할 때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동사 원형 B 하게 하다.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이때가 뭐지? 동사 원형 나오는 게 뭐지? 여기 make, have, let 이 세 개 뭐라 그랬지? 그렇지 사역동사.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자 좀 이따 써도 돼요. 자 지각동사라는 거. 지각동사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거. She, hear 이런 거 있지? Feel 이런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A가 뭐 하는 거를 지각하는 거야. 보고 듣고 하는 거야. 이런 거 뭐야? 여기에 동사 원형이 나올 수도 있고 A가 B 하는 것을 보다. A가 B 하는 것을 듣다. A가 B 하는 것을 느끼다.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뭐가 나올 수도 있지? ing가 나올 수도 있어. 뭐가? 지각동사는. 사역동사는 뭐? 사역동사는 동사 원형만. 지각동사는 동사 원형인 ing. 그 다음 또 여섯 번째 하나 더. 마지막. help라는 애. help는 그 다음 뭐 나와? 목적어 나오고 얘가 뭐하게 도와준다 할 때 뭐야? 동사 원형이 A가 B 하는 것을 묻다 할 때 help A to B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동사 원형 쓸 수도 있고 또는 to do B 투명사 쓸 수도 있지. 생각나지? help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투명사 쓸 수 있다 그랬지? help는 동사 원형이나 투명사. 지각동사는 동사 원형이나 ing야 투명사 안 돼. help는 동사 원형이나 투명사야 ing 안 돼. 헷갈리면 안 돼. 지각 여기 사역동사는 동사 원형만 돼. 투명사 ing 안 돼. 알겠지? 기본은 그리고 제일 많은 애는 얘 3번 투명사로 나오는 얘가 제일 많아. 얘네 동사가 제일 많아. 다 지금 뭐야? 봐봐 얘들아 집중. 오형식 얘기하는 데서도 역시 핵심은 뭐야? 동사가 핵심인 거야. 오형식으로 쓰이는 동사의 종류. 그래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투명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이런 동사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동사 원형을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사역동사가 있고 그 다음 동사 원형이나 ing를 동사 원형이나 현재분사 동사 원형이나 현재분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지각동사가 있고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헬프동사가 있어. 알겠지? 요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 잘 거기다가 어딘가 스프링 노트에다 적어놓고 그 책에다가 적어도 좋아요. 거기 여백이 없으면 거기 33쪽이나 이런 데 있지. 33쪽 같은 데 여백 많은데 33쪽에 적으셔도 돼요. 맞죠? 그 여백이 있다가 잘 적고 정리하시고 5분간 쉴게요. 5분간 쉬었다가 거기 할게요. 앞에 와서 쓰고 여기서 가르는 거. 앞에 와서 써. 여기 앞에 와서 앞으로 옮겨. 그래 앞으로 옮겨. 자, 31쪽 거기 문제도 풀어보세요. 이제 선생님 거 안 풀어요? 아니 여기 한번 볼까 그러면? 여기 정리 한번 보고 갈까? 여기 다 적었지? 응. 지울게 이제. 응. 다시 한번 봐봐.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거 있잖아. 설명한 거에서 부가적인 게 이제 뭐가 있나 봐봐. 오형식의 형태들을 선생님이 얘기해줬어요. 가장 중요한 형태들을 얘기해줬고요. 자, 여기 봐봐. 다시 한번 봐봐. 목적격 보호로 명사 나오는 경우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뭐야? 형용사 나오는 경우 지금 설명했지 좀 아까 지연아 뭐 생각해? 철벽으로 생각하고 있어. 빼빼로. 내 머릿속에는 빼빼로 지연이 주먹을. 제가 못하고 떠붙들이는 탱크라는 기본들이거든요. 그거 저한테 뱉은 거예요. 네, 이거요?
두고두고 기억해. 이걸 때마다 분필로 화살표에서 지연이랑 써주세요. 지연이가 나 안 줌 위주. 자, 자, 그다음 여기 세 번째가 뭐야?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오는 경우. 이 경우가 제일 많다 그랬지, 단어들. 그렇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번 봐봐. 선생님 얘기해 줘 좀 봐. 선생님은 이렇게 배우라고 하고 싶어. Ask A to do B 이렇게. 그러면 항상 투부정사가 오는 거 같이 외워야 돼. Ask A to do B 하면 묻듯 A가 B 하기를 Ask 묻듯 요구하다. 빨리 적어. 요구하다. 근데 저거 하셨어요? 그 다음에 Want A to do B 하면 뭐야? A가 B 하기를 원하다. 그 다음 Tell A to do B는 무슨 뜻이야? 이거는 A에게 B 하라고 지시하다라고 하는 거야. A에게 B 하라고. A에게 B 하도록 지시하다.